정부가 13일 K-반도체 전략 보고대에서 기업들과 함께 국내에 세계 최대 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만들겠다는 내용을 반도체 강국 실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세계는 지금 반도체 전쟁이 한참이고 그 핵심은 인재 양성입니다. 중국은 5년 내 반도체 전사 50만 명을 양성한다는 계획을 내세웠고 대만의 TSMC 같은 기업을 배출한 것도 대만 최고 인재들이 반도체 학과에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그동안 산업 현장에 투여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석박사 인력은 30% 이상 모자란다고 호소해 왔습니다. 반도체 학과 정원을 늘리지 못하는 것은 대학 정원 제한 등 겹겹 규제와 학과 이기주의로 정원에 손대기 어려운 구조이고 특정 학과 정원을 늘리려면 다른 학과 정원을 줄여야 하는데 교수 등 구성원들의 격렬한 저항 때문이라고 합니다. 스승님, 우리나라 인재 양성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스승님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은 좀 특수합니다. 에? 국제사회 방법으로 지금 따라가서도 안 되고 지금부터는 우리가 과거에 왔던 건 국제사회가 하는 거를 따라서 해본 거예요. 해보면서 우리는 다 커버렸어. 뭐든지 국제사회를 따라했습니다. 그러다가 다 커버렸어. 크고 나니까 국제 걸 따라 할 게 있느냐? 없어요. 다 크고 나면 우리 걸 창조해야 되는 거지. 우리 걸. 우리 걸 창조해야 되는데 우리 걸 창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율 경쟁을 해야 됩니다. 조금 하든 조금 해도 묶어놓고 몰대기로 몰고 가는 게 아니고 쪼맨 쪼맨 너것도 연구하고 너것도 연구해가고 어느 정도 올라오면 요걸로 다 합세하고 올라오면 합세해가지고 요렇게 가야지.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의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은 일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저마다 소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고 다 성장해갖고 있는데 누구 밑에 가락하면 제일 싫어요. 너끼리 해락하면 좋아해요. 그럼 여기는 창의가 나와요. 창의가 나오는데 이렇게 줄치 하나 놓고 누구 밑에 들어가갖고 이러면 이제 창의가 안 나와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특성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갖고 요거 전부 다 그 자그마하게 너희끼리 연구하라고 해가지고 출품전을 해야 됩니다. 출품전 해가지고 출품을 했는데 여기서 봐갖고 우수한 걸 또 뭉치는 거죠. 또 우수한 걸 뭉치고 요렇게 해가지고 하나의 거대하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유럽에 투자를 하면, 유럽에 투자를 하면은, 만일에 10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 첨단 우리 인재들한테 10조를 투자해갖고 한 15년 걸릴 이제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걸 하는데, 우리 그 인재들 있죠. 이걸 딱 뽑은 사람들한테, 그걸 딱 갖다 놓고 시합을 시켜봐요. 똑같은 돈을 투자할 테니까. 저쪽에 10조 투자하면, 요도 10조 투자할 테니까. 너가 얼마만에 이거 만들 수 있겠냐 이러면 5년이면 만들어냅니다. 15년 안 걸려요. 거기는 15년 프로젝트인데 요 오면 5년만에 나옵니다. 같은 투자를 했을 때 이거 엄청난 거죠. 거기는 인력도 10조를 투자하니까 대폭으로 해요. 우리는 인력이 만큼밖에 없어. 근데 여기에다가 10조를 투자했으면 요 5년 안에 나와요. 3년 걸릴지도 몰라요. 문제는 3년, 5년 만에 이 프로젝트는 성공하지만 여기서 파상되는 게 30까지, 300까지가 나와요. 이게 파상되는 게. 투자가 이 대한민국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하고 서양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는 하늘의 땅 차이가 나요. 앞으로, 미래는. 인재를 뽑을 줄 알아야 되고 인재한테 투자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인재는 인류에 등장하는 게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떤 분야라도 자율성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그러다가 자다가 꿈꾸다가 일 나갔고 지 혼자 가다가 이 터지는 거예요. 출근형이 아니라는 거죠. 너끼리 재미로 하는 형이지. 지금은 당장 안 나올 것 같지만 너끼리 여기서 일어납니다. 왜? 투자만 해주면.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뭐든지 앞으로 이 블록체인 있죠. 요 집단 딱 모아갖고 투자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세계 블록체인 본부가 대한민국이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새로운 금융시장이거든요. 인류의 새로운 금융사업으로 미래형으로 나오고 있는 게 블록체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최고 잘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집중 투자를 해버리면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죠. 이런 것들. 그러듯이 세계 반도체. 반도체가 지금 중국이 따라오는 것 같죠? 지금 착각을 하는 겁니다. 중국이 누구를 데리고 가서 지금 만들고 있느냐 하면 대한민국 사람들 다 빼가서요. 세계 인재들이라고 좀 다 뽑아간 거라고요. 그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발전할 거냐? 거기에서 조금 나을 때까지 가는 것밖에 안 돼요. 거기에서 키운 잠재력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다가 멈추어가지고 앞으로 미래는 반도체가 더 발전된 반도체를 요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첨단이고 이 차도 날라야 되고 이게 뭐 차가 이제는 뭐 이게 저 기름 떼는 게 아니고 그냥 반도체가 전보다 이게 저 주류를 이뤄요. 이게 이 반도체가 수돕되면 앞으로 차 못 합니다. 지금은 반도체 이제 요런 게 중간에 조금 들어가서 움직이는 건데 앞으로 완전 반도체로 덮어요, 이게. 그래 위성으로 전보다 운용을 한다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이게 날라. 나름대로 저거끼리 시간에 안 붙어쳐 위성소 조정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나르는 차 나올 지 얼마 안 돼요. 이제 나올 게. 우리 베이비부모들 그거 다 보고 죽을 걸 아마. 나르는 자동차. 몇 년 안 남았어요? 한 30년 되면 아마 이제 시실 나를 걸요. 30년대 되면 시실 날라. 그럼 조금 몇 년 더 있다 타야 돼. 한번 타보기는 하는 정도지. 교통수단은 완전히는 안 일어나죠. 하지만 이제 앞으로 그렇게 첨단 시대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반도체 시대. 반도체도 첨단으로 가는 반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반도체는 지금 시작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걸 미래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그거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이 반도체에 얼마나 노력을 하느냐. 여기에서 새로운 이제 첨단 시대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은 다 컸기 때문에 이제부터 너희들이 발전하는 시대. 크는 데까지는 요만큼이고 이제는 너희들이 발전하는 시대지. 인류 발전이 다 멈췄어요. 지금 우리가 반도체 만나는 게 저 뭐 사과한테 저는 것처럼 보이죠? 사과가 빨리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근데 우리는 인자 다 큰 거고. 우리가 일어나면 이야기는 달라요. 우리는 큰 거지, 이때까지. 우리는 활동한 적이 없어요. 따라 해보고, 또 만져보고 이러다가, 그래도 아직까지 사과가 더 나아요. 근데 우리는 사과 말고 저거 하자. 배 하자고, 배. 이래. 이제 우리 시대예요. 대한민국 시대가 옵니다. 오는데 대한민국을 앞으로 어떻게 운용하느냐가 이제부터 시작을 해요. 우리는 2013년도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우리를 키운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전보다 준비는 하고 있는데 앞에 니드가 이끌어주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인류에 등장하는 시대. 이때는 이 머리는 따라올 사람이 없어요. 그런 거니까 희망 가져도 되고, 이게 반도체를 지약적으로 올리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거는. 이때까지는 국제가 리더를 했는데, 요까지 끌어올려준 게 다예요. 이제는 대한민국 사람이 어떻게 나서느냐, 여기다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요게 달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예.